스승님 안녕하세요. 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아름답게 나이 들고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지 이게 요즘 저의 화두입니다. 이에 대한 스승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나이를 먹고 아름답게 늙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대단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 자락을 바르게 가지면 쉬울 수 있고 마음 한 자락을 바르게 못 가지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어려울 수 있다. 누구나 여러분은 아름답게 늙고 싶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희망이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늙고 또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물었는데 여러분 모두 아름답게 늙고 아름답게 집착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공부에서 바르게 깨우쳐야 나이 들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가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죽을 때도 집착하지 않고 편안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도 안 하고 동물 근성으로 살면 보세요. 돈이 많아도 집착, 돈이 없어도 집착을 해요. 그리고 깨우침이 없으면 자식한테 집착, 마누라한테 집착, 가족한테 집착. 그러다가 죽을 때 벌벌벌 떨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집착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절대 반년 집착 비도야며 본연 순리 정도야 아니라 그 말은 이 반연이란 말은 이렇게 잡을 반자 이렇게 꽉 잡는다 인연연자 인연에 붙잡혀서 인연에 집착을 해서 인연에 붙잡혀서 집착을 하는 건 도가 아니다. 본연 순리 정도야라. 그러니까 본연이란 말은 내 근본, 내 본심, 본성 이 근본을 알아차려서 순리를 따라서 노력하는 것이 정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연 집착을 하다 살면 자 반연 집착으로 늙어지면 죽어서도 천당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간다. 반연 집착으로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가면 대부분이 좋은데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 중생심으로는 대부분이 반연 집착을 해요. 이렇게 꽉 붙잡는다 이거야. 인연에. 남편 인연, 자식 인연, 가족 인연, 인연에 매달려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집착하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집착 때문에 맑은 영혼이 못 돼서 저생애를 편안하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하더라도 늘 집착 귀신이 되어가지고 헤매게 돼. 근데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이 반연 집착을 안 하게 되면 영혼이 맑아지고 가벼워져서 죽을 때도 편안하고 죽은 다음에도 집착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 좋은데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 좋은데 간다는 말은 천상을 가든 극락을 가든 천당을 가든 좋은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도원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느냐면 우리 일상생활은 집착 속에 살게 돼 있고 번뇌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하고 깨우쳐서 이 번뇌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고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는 거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내가 늙어 죽을 때도 집착 없이 호련히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맞게 인연에 맞게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 반연 집착은 하지 마라. 최선은 다하되 매달려서 집착은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본연 순리를 따라라. 주어진 대로, 내 본성대로, 주어진 대로 순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늘에 맡기면서 자연스럽게 노력해라. 이걸 알아차리고 노력한다면, 알아차리고 순리를 따라 응무를 한다면, 응무리란 말은 모든 인연을 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리에 따라 응무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게 바로 깨우침이고 집착 없이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살게 되면 노년에도 아주 맑은 영혼이 되고 표정도 맑아지고 또 삶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내 말은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갈 때도 호련히 아름답게 갈 수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말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가족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왔고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깨우침을 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한뜸의 노력이 여러분 말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 말년에 살다가 나중에 인생 마무리할 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고 아름답게 천상으로 가는 방법을 찾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깨우침으로 열심히 공부하란 뜻입니다.